자, 선생님, 저기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아니, 그 또 돌아가서 한참 안 보일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돌아가는 게 저 다산... 위쪽에 있고, 산 속에. 아, 이게 다산의 논이라고요? 어떻게 논을 이렇게 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이거 다 빠지고, 길도 이런 길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너무 만든 거죠. 저렇게 개쳐가지고. 다 빠지고, 숨에 깊어서. 그래도 농사를 그래도 짓기는 좀 편하시겠네. 논이 상태가 어쩐지 몰라도 네. 보통 뭐 100마디 넘게 한 사람들은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은 지금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쁘네. 이뻐.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원래 농사 짓기 안 좋은 네. 논들이군요. 안 좋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다가 이제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런 논들은 술을 얼마씩 주나요? 수, 어떻게, 한, 열마직이라고 하면, 한, 열마직이 2,000평이라고 하면, 한, 나락으로, 한, 엿섬? 엿섬. 엿섬 정도. 반 주는구나. 반 좀 더 주죠. 그냥,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게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해서, 지금, 논을 몇 마직이 하신다고요? 배가 한 70마직인가, 35,000평. 35,000평. 35,000평, 예. 거기 이모작으로 밀을 하신다고요? 예. 밀은 얼마나? 밀은 한 70마디 정도. 70마디 정도. 80마디, 예. 그, 한 반 정도밖에, 이제 논이 질어서 모신 예, 거죠? 예, 이런 수렁논이라. 예, 수렁논이라. 이런 데 모신고. 이모작 모신고 예, 조금. 예, 경지정리 된 것만. 예. 아, 그렇게. 그래서 지금 논 170마디를 하면서 이모작을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죠? 인자는 없죠. 아,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뭐 다 이제 뭐 농기계고 뭐시고 다 빚으로 시작했으니까, 아, 빚으로 시작했으니까. 예, 기계 하나 없이 시작했으니까 다 빚이었죠. 지금 농사를 99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어떻게 하다가 농사를? 이제 저 산속에 예. 이제 이렇게 휴경답이라고 묵혀놓은 거 아. 그런 논을 이제 옛날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 천수답들 비 와야 농사짓는 예, 예. 그런 논을 휴경답 휴경논 사업이라 가지고 그때 정부에서 군에서 이제 권장해가지고 사회치 회원들이 이제 점사한테 네, 뜻을 모아갖고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을 되니까 다 빠져나가고 뭐 나만 남게 돼서 그냥 농사 처음에 8시도 시작을 했는데 그러죠. 그래서 그때 안 맞았나 보고만 다 빠져나간 거 보니까 아니 이제 다 자기 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그때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고 서울서 내려가지고 다른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농사를 다 맡아가지고 네. 하시게 됐구나. 그러죠. 그래서 그럼 99년도에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네. 이 자연농업 교육을 2003년? 4년? 4년도. 3년인가 4년도에 받았을 거예요. 그때. 3년도에 받았을 거예요. 그럼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우리 저 아는 선배가 우연히 알아가지고 그냥 단체로 그때 12명 정도 단체로 갔었죠. 젊은 사람들만? 예. 네, 우리 뭐 하우스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목이 다 장목도 다 다르는데 예. 어쨌든 근동에 사는 예.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서 12명이 같이 예. 가서 받으셨단 말이죠. 예. 그럼 2004년이면은 괴산서 받았죠. 아. 자연농업 학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연농업식으로 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예. 와 그러면 그 자연농법 14년 하셨으면은 이제 대가네 대가. 그 정도 하여튼 뭐 자신감은 있어요. 하여튼 뭐 병이 오든 뭐 작물이 넘칠 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작물 넘칠 때 못 잡는 거잖아요. 작물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이제 질소질 많고 많아가지고 예, 막 그 병 오고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도열병 오고 병이 오잖아요. 질소질 넘치니까 배추도 모든 그 과수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그걸 잡는 거 그런 게 이제 그런 건 내가 그냥 자신 있죠 그 정도는 자신 있다. 예. 아, 예를 들어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그때는 억제를 해야 되니까. 예, 억제하는 거 인삼칼슘이 가장 좋죠. 뼈, 동물뼈, 아, 동물뼈 우려내 가지고 한 것이 가장 그대로 이제 억제되는 거죠. 질소지로 뽑아올리는 거를 억제시켜 버리니까. 자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어이 나 이거 뭐 어떻게 된가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럽니까? 예전에 하여튼 지금 우리 장성군은 그래도 쌀전업농 제가 사목장 한 4년 하면서 그 바닷물하고 칼슘제 이거만큼 아주 지금도 계속 쓰신 분들 있고
그래서 쓰셔야 대롱들도. 아, 예, 떠다가 바닷물 떠다가. 바닷물 지금 떠서 계속 쓰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대롱들은 다 갖다 써요. 칼슘제하고. 칼슘제는 이제 안 만들고 그 싼 거 10kg짜리 뭐 10만 원인가 9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럼 녹여서 쓰면 돼요. 아, 굳이 뭐 우리 같이 옛날 같이 안 만들고. 예, 이제 우리 이제 고집이 저기니까 굴껍질이나 이제 개껍질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지금도 만들고 만드는데 하여튼 그냥 일반 농가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장성에서 김영선 하면은 이제 뭐 자연농법 친환경 완전 잘한다고 알아줍니까? 그러죠. 뭐 김영선 뭐 저기는 아주 하여튼 뭐 군에서도 기술센터도 뭐든 할 때 물어보고 그 선생님들도 농사진대 기술센터 선생님들도 농사진대 엊그제도 와서 그 입건세 입이 마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알곡이 없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수확 다 했다고 저기 하더라고. 입이 다 말라도 그 바닷물하고 칼슘제만 한 두 번 해주면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주업이 벼농사시니까 벼농사 재배력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벼농사 제일 처음에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벼 씨앗 파종하기 전에 이제 소독을 하잖아요. 네. 소독을 선생님은 우리 보통 원탕찜질법을 한 사람들이 있고 저담 요황에다가 48시간 담궈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선생님은 좀 독특하게 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제 온탕 소독할 때 그 자담 유황 한 100백으로 같이 끊는 물에 그냥 10분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온탕 찜질법 할 때 65도로 데워서 10분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자담 유황 100배를 넣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약해가 나타난다거나 뭐 그러질 않나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소독 효과는 또 좋은가요? 그러죠. 아무래도 온탕 소독하는 거는 균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유황도 균 잡는 거니까 아마 더 온도가 높으니까 더 아마 효과가 더 증폭되겠죠. 약해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약해는 없고 병도 없고. 예. 네. 그럼 사장님 그렇게 해보신 지가 얼마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지금 뭐 자담 유황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뭐 배우고 나서. 자담 유황 만드는 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 씨앗 소독을 할 때 보통은 원탕찜질법이나 아니면 유황 48시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러면은 유황, 자담 유황 만드는 거 배우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65도씨에다가 그랬죠. 그 유황을 바로 넣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해도 어쨌든 아무런 문제 없고 소독 효과도 뛰어나더라. 예. 그리고 또 안 버리고 그 물을 안 버리고 그 바락이 32도씨 할 때도 한번 때. 한 이틀 정도 해봤는데 뭐 별 이상 없더라고. 그러면 유황 소독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그대로 근데 이제 씻지 않고 안 씻고 아니 찬물에서 씻어야죠. 찬물에는 그러니까 씨앗은 찬물 씻고 씻고 이제 근데 그 물이 절반 정도는 씻었대. 얘 그냥 물을 그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65도니까 이제 절반 정도 빼버리고 찬물 부숴서 이제 32도 맞춰야 돼. 예,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담궈놨는데도 2, 3일 딱티우기 할 때 담궈놨는데도 이상 없어요. 이상 없더라. 그러면 소독 효과는 또 마찬가지로 뛰어나고. 뭐, 그럼 굳이 우리가 고생해서 막 이렇게 48시간씩 담궈놓을 필요가 없네? 그러죠.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굳이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되도록이면 일을 쉽게 잠지. 예, 그러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지금 평생. 그렇게 하니까 소독 효과도 좋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막 48시간 담그고 하더라도 막 그 껍질 두껍거나 하는 종자들은 또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돼가지고 기다리병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던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는 없었는데 하여튼 끊는 물에다 하니까 아무래도 더 65도 그, 온도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침투가 더 찬물에다 한 것보다 그게 더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쨌든 김영선 표 방식대로 했더니 편하기도 하고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쁘고 깨끗하네. 예, 안 나왔잖아요. 저 피야 뭐, 풀하고 저거는 내가 생긴 게 아니고, 노래에서 난 거니까. 편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더라.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씨앗을, 소독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거, 전부가 들어간가? 저, 못 판 한 날, 물 주잖아요. 그쵸, 못판 할 때, 예. 물 주면서 같이 주는데, 하니까. 물 주는데다가 이제 한방향제하고, 현미식초, 아미노산, 뭐, 이거 한방 천 배, 현미식초 500배, 아미노산 1000배, 뭐, 천혜독즙, 뭐, 죽순 같은 거, 뭐, 쑥이나 죽순, 이런 거 500배. 그런 걸로? 예, 500배 정도 해서, 그 물, 맹물 주르니 그 물로 주죠. 황토 분말로 좀 넣고. 황토 분말로 왜 넣는 거예요? 그 균 잡잖아요, 황토 분말. 예, 문고병 같은 이런 거 잡는데 하여튼, 모판이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균이 제기할 수 있으니까 황토 분말도 좀 넣죠. 그럼 정자 소독할 때 기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 모판 만들 때, 예. 모판 만들 때 물을 예, 그 녹즙하고 예. 그 같이 넣는 걸로 예. 해서 만들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일 정도 싹 틔우죠? 네, 예, 3일 정도 이제 이렇게 보온 덮개 하고 비닐로 살짝 덮어서 3일 정도 뭐 싹 다 트죠. 자, 그래가지고 논에다 이제 못자리를 해요. 예. 논에다 못자리를 하고 나서는? 못자리 하고 이제 부지포 벗기고, 부지포 벗길 때쯤 또 뭐가 들어간가요? 아니, 벗기고 나서 이제 바로 영양제, 영양제 식으로 한번 주죠. 아까 또 했던 아미노산이랑 녹즙이랑 예, 한방영제하고 현미식초도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부직포 벗기고 한번 하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뭐 심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칼슘제도 좀 들어가고 억제시키는 효과 있으니까 그렇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논에 모내기 한 10일 전에, 10일이나 일주일 전에,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까 칼슘제 했으니까 풀어줘야잖아요. 칼슘제로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너네 들어갈 때는 아미노산 한번 뿌려줘가지고, 예, 미리. 아, 그러면은 못판 상태에서도 세 번이 들어가네? 예. 예전에 회장님이, 조합 회장님이 가르쳐 준 적인데, 근데, 그냥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냥 해주면 모두 짱짱하고, 좋으니까 뭐 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죠. 뭐 빨리 키워야 될 것 같으면 네. 칼슘제를 좀 안 하는 거고 네. 아미노산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우짤한 것 같으면은 또 모내기가 늦어지면은 칼슘이나 이산칼슘으로 억제시키고 그 그러니까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이모작대가 이제 가장 그렇죠. 일모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이모작대 가장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이모작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못판 상태에서도 세 번 정도에 네. 들어가는 거냐? 네. 자, 그러면은 못판 상태에서 이제 세 번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말부터나 모내기가 들어가 가지고 6월 한 하순 경우에는 모내기가 끝나겠죠? 네. 모내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본밭에서는 논에서는 방제가 몇 번이나 들어가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회 올해 같은 6회 했는데요. 여섯 번? 예. 네. 많이 하신 건데 보통은 두세 번 하는데? 그러죠. 많이 한 편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약재 방제하는 거는 자제하는 거는 뭐 기본 세 번 두세 번 하고요. 네. 저는 따로 이삭 숙이기 시작하면은 바닷물하고 칼슘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한 1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했거든요. 제가 이삭을 숙일 때 예, 숙이기 시작할 때부터. 숙이기 시작할 때면은 8월 초 정도 되나요? 아니요. 여기는 좀 더 늦죠. 9월 초 돼야죠. 9월 초? 네. 9월 초? 여기는 좀 늦어요. 우리가 9월 초에 방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첫 방제요? 네. 첫 방제는 저 8월 초에 들어가죠. 7월 말, 8월 초에. 네. 그러면 그렇게 방제는 세 번이 들어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를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고개 숙일 때 9월 초 정도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럼 그때는 뭘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닷물하고 칼슘제 위주로 들어가죠. 바닷물하고 칼슘제 위주로 들어가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숙기도 좀 빨라지지만 숙기가 빨라지고 예 바닷물이 원래 당도도 높여주고 이렇게 이삭에 있는 줄기에 있는 영양분을 알곡으로 보내서 알곡을 더 숙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면 바닷물은 떠갖고 와서 쓰는데 칼슘제는 뭘로 쓰세요? 칼슘제는 이제 굴껍질 많이 주로 쓰고요. 그 인산칼슘은 이제 돼지뼈나 소뼈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러면 농도는 어느 정도 줘야 된가? 1000배 정도, 기본 1000배. 1000배? 예. 우리 예전에 정학생님 말할 때는 바닷물 30배 쓰라고 했는가? 바닷물은 30배고요. 아, 바닷물은 30배로 쓰고? 예, 칼슘전은 1000배가 기본이고요. 아, 칼슘전은 1000배로 예, 쓰고? 바닷물은, 뭐, 하여튼 30배로 하면 무난해요. 그러면은 9월 초에 그게 들어가면은 세 번을 쓰신다 했잖아요, 그런 예, 것을. 예. 그러면은 몇 주 간격으로? 15일 내서 20일 간격으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엊그제 10월 초까지 했죠. 아, 10월 초까지도 네, 한가요? 수학 금방 네, 앞두고 있는데도? 근데 지금 요즘 네, 벼가 안 익어서 올해는 네, 그런데 제 거는 다 지금 등숙 됐잖아요, 저 끝에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잎은 아직 네, 파란데 보니까 나달은 다 익었네? 네, 다 익었어요. 네. 안에 저기까지 밑에까지 창미 없이. 그럼 이게 지금 남들은 보통 두세 번 하는데 바닷물로 칼슘제를 세 번 정도 더한 네, 효과라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영양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등숙도 잘 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무농약 농사를 쭉 하시면서 병이나 충은 뭐 목노린제 피해가 많은데도 많고 그러던데. 목노린제는 뭐 표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자담오일하고 유황을 네, 주 저기로 쓰고 이제 옆에 주위에 있는 자리공이나 뭐 상사화나 뭐 은행나무, 은행잎, 은행 열매까지도 그 끓여서 같이 두세 가지 끓여서 이제 교대로 교차로 섞어서 네, 그렇죠. 주로 그 뭐 이렇게 딱 순서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그냥 그죠? 그때그때 이제 예, 틀리게 하는 거죠. 두세 예, 가지만 예, 섞어서. 근데 은행이 가장 좋더라고요. 은행이 구하기 쉽고 예, 은행 열매와 같이 하고 다른 것도 다른 거 첨가해서 두세 가지 이제 또 주위에 있는 거 첨가해서 하죠. 그 약초액 만드실 때는 예, 뭐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기 네, 물구리로 끓인 사람도 있고 가스에다 끓인 사람도 있고 화덕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끓이시나요? 저는 뭐 그냥 불때서? 예, 아니 가스에다 그냥 가스 아, 화덕에다가 아, 그냥 끓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지금 그 약초액들은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나 넣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보면은 500리터 기준에 한 7-8리터? 7-8리터? 네,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많이. 하나당? 섞어서? 섞어서요. 섞어서? 네, 섞어요. 합친 양이 7-8리터 정도? 이게 따로따로 끓이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세 가지 다. 아, 세 가지 아까부터 네, 끓이지. 오늘 뭐 따로따로 어찌 끓일 시간도 없고. 아니, 뭐 끓여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섞어서 쓰기도 하던데. 그래도 샌디, 뭐. 아, 그때그때 그러면 네, 선생님 필요할 때 바로바로 네, 바로 만들어서 네,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뭐 하나씩 끓여서 섞을 필요도 없이 예, 처음부터 같이 예, 끓여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시면서 큰 피해는 안 보셨어요? 네, 뭐 크게 뭐 비어 오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저기 몇 년 전에도 보면은 그 막 입진마름병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이제 걸음 많이 해서 하는 거니까 걸음 많이 하니까 비료 많이 하니까 하는 오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칼슘제나 좀 거르기 많다 그러면은 칼슘이나 이제 인산 칼슘으로 잡으면 되죠, 그거는. 자, 그러면 자연농업을 내가 한 14년 정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는데 네, 그러면은 수확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다 똑같이 일반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와요. 일반 나온 거하고 네,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데 올해는 사실은 지금 배워보니까 배워보니까 제가 더 나오더라고요. 아. 제 거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도 이제 뭐냐면 이 알이 굵어지니까 아마 무게가 더 나가보죠. 보니까 또 이삭도 더 길었지만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얘들이 튼실하게 자랐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락 이삭 이렇게 콤바인에 미기다 보면 이렇게 그 가벼운 거 그때 이제 알잖아요. 묵시는 그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거 보면 묵시묵시하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지금 무농약 인증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2005년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자연농업 교육 받으시고 그때부터 바로 적용하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년 넘게 무농약을 해오셨는데 그것도 뭐 170마직이면 작은 면적이 아니고 판매는 어떻게 하세요? 판매는 뭐 농협에 다 RPC로 되죠. RPC?
RPC 일부 내고, 뭐, 처음, 공공비축 내고요. 네.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RPC 그냥 내죠. 그럼 특별히 뭐 많이 쳐주나요? 아니요. 일반, 그, 일반 가격에서, 네. 뭐, 한 2, 3천 원, 한 2천 원, 2천 원, 작년에 2천 원 더 줬는데, 4만 2천 원이니까 4만 4천 원 주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다 받는 게 아니고 품종을 신동지만 받으니까. 아, 신동지만 이거는, 받네. 예, 이런 거는 새누리인데, 새누리를 안 받으니까 무농약으로. 그냥 일반 낼 수밖에 없죠. 아, 그게 조금 아쉽네. 아쉽죠, 많이. 그러면은 지금 이모작으로 밀을 하시잖아요. 예. 밀은 어떻게? 아, 밀은 우리 밀 농협에서 다 전액 가져가니까. 예. 가져가고. 예. 뭐, 직거래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나요? 밀이요? 네. 밀은 뭐, 우리가 헐 저기가 안 되죠. 아, 무조건 그냥. 네, 제품을 어떻게, 가죠. 밀은 가공, 할 수 있는 거는 그 도정밖에 안 되잖아요. 밀살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액 그 우리 밀 농협에서 가져가요. 우리 밀 농협이랑은 사전에 계약하고, 예. 그 다음에 가격도 정해지고 그러나요? 예. 보리보다는 밀이 더 낫나요? 밀이 좀 늦잖아요. 밀 하면은. 그렇게 안 늦어요. 똑같, 거의 한 뭐 2, 3일 차밖에 안 나요.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보리보다는, 뭐, 밀이 괜찮은데, 지금, 재고가 많아서 하여튼, 올해도 지금, 걱정이고, 올해 또 파종 올 것도 걱정이네. 그러게, 우리 밀 자급률이 뭐, 네, 1% 이제 막 2%, 넘어갔다는데. 2%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네. 그냥 남아서, 그 소비를 다 못 시키는 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산 우리 밀부터 식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한 25% 30%를 다 식용인데 다 수입 밀이잖아요. 이게 그 농약 덩어리, 방부제 덩어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좀 알고 저기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이. 자 어쨌든 어차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연농업의 한길을 걸어오신 김현선 선생님 오늘 만나봤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뭐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아니 이제는 안정도 되고 뭐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 이대로만 뭐 하면 살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욕심 없고. 네.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뭐 그러죠. 행복은 찾으려고 그런 거지. 뭐 내가 꼭 그 뭐 이제 솔직히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뭐 네. 크게 뭐 걱정 않고 뭐 그냥 행복해요. 그냥 농사 짓는 게 행복하고 재밌고 여러 가지 또 연락도 잘 되고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기분도 좋죠. 나 이놈만 좀 이렇게 제대로 제값 받고 다 무농약 달로 네. 팔면은 딱 그러죠. 그것이 이제 가장 그것만 해결되면 좋죠. 그런 노력을 인정해주는, 제값을 인정해주는, 그런, 저희가, 그것만 되면 더 좋을 건데, 또 그게 또,